경기도 의회의 본격적인 올해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6일 제350회 임시회 개회로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부터 2021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로 성공적인 의정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 힘껏 도약하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첫째,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점을 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보다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경주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총 7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